시즌2 첫 본격 게시판 인터뷰는 오늘 한 분이 아니라 특별 게스트로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제 두 분을 모신 게 아니라 경쟁 관계에 있는 두 분을 모셨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인터뷰에 앞서서 오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오늘 남은 녹음 시간을 아주 고통스럽게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유난히 말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네, 제가 집중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색 중인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두 분은 제가 정색을 하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네, 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개의치 않는 게 중요하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관객들이 있는데 기대되네요. 아무튼 네, 첫 번째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작년에 섭외를 했었는데 그렇게 안 나오겠다고 하시더니 이번에 두 번째 분께 끌려 나오셨어요. 그리고 딴게 초기 고바봉이 참 유사닉이 많으셨는데 그분 다음으로 아주 많은 유사닉 네임을 보유하셨던 분입니다. 아시려나? 네, 두 번째 분은요 멀리서 물 건너 오신 분입니다. 이분 출연료 많이 주세요. 진짜. 그러게요. 네. 네. 출연료 때문에 나오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분은 비추를 참 많이 받는 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분의 글에 중독돼서 유사글이 또 많이 나오기도 하는 분입니다. 현재 나스클럽 클럽장님이세요. 네. 후지지 마립니다님 그리고 스카이워커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어색해라. 아, 완전 어색어색 열매를 먹었네요. 네. 아니 뭐 어차피 방송 듣는 사람 얼마 안 되니까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생각하면 돼요. 네, 편하게 생각해 주시고. 후치즈님은 정말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막 나와달라고 읍소를 한 세 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초기부터. 네. 낚였습니다. 아, 낚였어요? 왜, 어떻게 낚였어요? 네. 원래 스카이워커님 잠깐 만나러 나왔는데. 네. 방송인지 모르고. 아, 그래요? 아, 이것도 최초겠네. 네. 방송인 줄 모르고 지금 방송에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시고. 네. 아, 저는 혼자 여기 나오려고 하니까 그 네. 많이 어색할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평소에 그 개그로 존경에 맞이 않던 이 덕수 분을 같이 이, 네. 나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말씀은 드리지 않았는데 존경이요? 네. 아 존경이죠. 저보다 훨씬 더 먼저 단계에서 네. 아재 개그라는 장르를 개척을 하신 분이시죠. 선구자. 네, 선구자라고 볼 수 네.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봤던 글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네. 글이 하나 있어요. 후지지용 증거짤로 남겨둡니다. 언젠가 후지지용을 누르고 딴게 1등 개그러로 거듭나겠음. 아. 개그 연말어 입사하니 3년만 기다리셈. 네. 후지지용 언젠가 정식으로 배틀 신청하겠다고 하니까 그 대결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게요. 협회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때 제가 후지지용한테 그때 만나 뵙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지지용께서 흔쾌히 만나주시겠다고는 하셨었어요. 그때. 네.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좀 일을 크게 만들었죠. 다른 분들도 다 초대를 해서 한꺼번에 만나자.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때 아 나는 나올 수 없다. 나는 얼굴이 팔리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안 나오시겠다고 쪽지를 주셔서 당황하면서 못 만나뵀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스카이워커님이 그 개그 대결을 하자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게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정상인이라면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아, 네. 뭐 저희를 다 이제 정상으로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아재 개그라는 게 있기 전에 예전에 그 트위터 상에서는 썩개라고 하는 썩은 개그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렇게 불리면서 그게 또 한때 유행한 적도 있었고 또 저희 딴지 직원분 중에 좌린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또 썩개에 굉장히 또 일가견이 있는 그런 분이셔갖고. 저희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분위기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농담자라는 걸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분의 관계가 얼마나 첨예하고 얼마나 긴장 관계고 아닌 척 하지만 얼마나 그럴지는 저는 알아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일반? 네. 그냥 민간인들은. 민간인들은 이제 개그를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게 이게 미친놈들이 아니고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라고 분명히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후지지님이 분명히 그때 초기에 딴지 게시판 초기에
그 장르를 먼저 했던 분인 건 맞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섭외를 드렸었거든요. 네. 야, 이런 개그 하는데 괜찮은지 뭐 이제 그런 게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이제 섭외를 하려고 했다가 그게 계속 불발이 됐었고. 근데 스카이워커님이 이제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스카이워커님이 그 분야에서 이제 후발주자긴 하지만 집대성을 했더만요. 아주 네. 겸손하게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집대성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집대성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초반에는 네. 좀 글을 많이 안 쓰셔서 그렇지 그런 썩은 개그를 안 하셔서 그렇지 한 가입하고 일주일 후부터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초반 한 일주일은 정상인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눈치를 자, 보시다가. 그럼 이쯤에서 굉장히 수많은 레파토리가 있지만 몇 개를 좀 이렇게 아, 이제 시작하는 소개를 거야? 좀 드려볼까요? 부끄럽지만 제가 봤던 것 중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새벽에 허기가 질 때 이렇게 하세요. 허기한테 힘을 실어줘서 허기를 이기게 해주세요. 뭐야 이거 아무도 안 듣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게 스카이워커님의 그 스카이워커님으로 검색을 해보면 대략 한 170여 페이지에 이제 글들이 있더라고요. 네, 170. 네. 제가 보니까 5인가 7페이지 나오더라고요. 네. 처음엔 좀 정상인이어서 네. 한두 페이지는 정상적인 글이 있고요. 네. 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읽기도 좀 민망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사람이 걱정을 하고 살면 안 되는 이유. 걱정만 하고 살면 쌈꾼이 됨. 워리어. 어? 아무도 안 웃네? 아니, 사실 이거 웃으시면 이게 좀 곤란한 거죠. 저, 사실 아재 개그라는 네. 장르는 저 SNL에도 나오지만 네. 거기 항상 개그를 할 때 밑에 자막이 나와요. 네. 이거는 들어서 재밌는 개그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웃어야 되는 개그인 것 같아요. 보통 볼 때 아무리 크크크라고 적고 아무리 뭐 댓글에는 그렇게 글을 막 수십 개를 남겨도 입은 미동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현우 터졌다라는 말이 가끔 이제 나오는 거죠. 나 재밌게 봤는데. 재미도 없고요. 이게 또 글로 보는 거랑 듣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가능하면 현장에서 사람들 만났을 때는 아재 개그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들어가지고는 예, 감이 잘 안 오니까 이제 주로 글로만 많이 쓰는 편이죠. 근데 이런 저, 걸 들어야 되죠. 일부 다처제가 위험한 이유. 일부가 다처. 그거 봐, 재밌잖아. 이런 거 들어서 괜찮은 것들. 이런 개그를 듣고 웃는 분이, 크게 웃는 분이 지금 편집장님하고 네. 저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게 문제인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아재 개그라고 불리나 봐요. 부장님 개그. 네. 네. 우리 이거 너그러워서 그런 건가? 그러지? 사는 게 팍팍해서 그러나? 재밌는데? 미국에 살면 좋은 점. 재미있는 재미거프가 된다. 어 너무 재밌네요. 어, 네. 지금 정색. 그런데 지금 후지지용이 지금 정색하고 계세요. 아까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지. 네. 나중에 좀 후지지용 것도 한두 개 좀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후지지용 글 또 하나 제가 가져온 거 있어요. 네. 점심시간 여직원들을 깨르르하게 만드는 개그. 네. 나나가 지구에 온 걸 뭐라고 하죠? 나나요? 나나? 나나. 나나? 나나가 지구에 온 나나? 지구 온 나나. 아,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 이런 거. 예, 이런 건 들어서도 네. 재밌네요. 네. 두 분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게시판 유저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두 분을 잘 몰랐던 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이게 사전 설명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저기 오늘 후지지님이 나오시게끔 했던 방법은 뭐였나요? 아 일단 저 제가 그 저번에 그렇게 만나 뵙기로 했다가 네. 그 불발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후지지용한테 쪽지를 보냈어요. 제가 이번에 다시 한국을 들어왔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서 저 일부러 이 저 녹화하는 네. 일요일 날 네. 그때 날짜를 드리고 이때 만나 뵐 수가 있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겠느냐 여쭤봤어요. 그런데 네. 처음에는 화답을 바로 안 주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하시는 일이 있으셔가지고 그 스케줄 맞추셔야 된다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5월 3일까지 기다리겠다. 그런데 5월 3일도 연락을 안 주시고 계속 지나시더니 5월 7일인가 네. 연락을 주셨었어요. 그러면서
일요일 날은 시간이 안 되니까 네. 토요일 날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그때 제가 긴급하게 네. 편집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그쵸. 방송 녹화를 토요일 날 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제가 여쭤봤죠. 네. 네. 부글부글. 네. 네. 째려보고 있어요. 네. 어떠셨어요? 그 스카이워커님이 보자고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할 줄 알고 그렇죠. 나온 거고 인사 정말 예. 사람이니까 이제 서로 인사하는 거. 예. 근데 아침에 나오는데 왠지 싸해가지고서 네. 아, 아침에 나올 때 아, 기분이 묘 장소가 벙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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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많이 했죠. 네. 좀 네.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았군요. 네. 보통 이렇게 못 나온다고 했던 이유는 그럼 뭐였나요? 뭔가 이유가 있었나요? 그냥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워서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조심히 살려고. 혹시 후지지라고 하는 게 누군가가 알면 안 되는 혹시 이유 같은 게 있나요? 직장에서 알려지면 안 된다거나. 월급 도둑일까 봐. 아, 월급 도둑인 걸 들킬까 봐. 아. 근데 개인적인 그런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런 내용은 잘 안 적으시지 않나요? 안 적는 게 좋다고 네. 생각도 하고요. 네.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아, 여자친구는 있으세요. 혹시 인스톨 하셨나요? 이렇게. 아, 그 저번에 보니까 2D로 하나 과일 오리에게서 만드셨다고. 네. 아, 실제요? 아니. 아무튼 그 두 분 만나셔갖고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대략 한 1시간 정도 같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뭐 배틀 결과는 어떻게 했는데요? 뭐 배틀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사실 진짜 그 여기 단계를 하루 굉장히 긴 시간을 하긴 하는데 네. 들어오면 제일 처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네. 그 후지지용 글이 뭐가 있는가 먼저 검색을 아. 한번 해봐요. 네. 경쟁자의 개그를. 그렇죠. 먼저 스캔을 해서 그걸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네. 네. 이제 그걸 한번 보고 그리고 그 외에 일면을 그다음에 제가 일면 글들을 쭉 봐요. 아. 아. 네. 일면보다 먼저. 네. 아. 내 마음속의 일면. 제 마음속의 일면은 후지지용이 쓰신 글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했던 얘기는 사실 뭐 개그 배틀 그런 거는 사실 아니었군요. 네. 우리도 사실은 알고 보면 정상인이거든요. 네. 아무 데서나 가서 개그 배틀하고 그러진 않고요. 아유, 네. 그렇죠. 네. 상상만 해도 막 낯이 뜨거워진다 그냥. 네. 내려가서 이제 네. 그 나라 시국 걱정, 경제 걱정 진지한. 뭐 이런 거. 예, 진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또 안 믿으시겠지만 네. 가서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 뭐 저 처음 만나 뵈니까 네. 이런저런 인사 같은 거 혹시 여자친구는 언제 마지막으로 헤어졌나 이런 것 좀 여쭤봤죠. 관심 있으셔서. 아 제가 사귀겠다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가장 물란한 필기구는 만년필. 아 이거 근데 네. 웃으실 수 있는 분이 정말 이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이거 처음에 글로 썼을 때도 네. 웬만한 분들이 제 댓글에 아차 실수하고 닉을 확인 안 하고 틀리겠다부터 그런 것들 많은데 이거는 이해하는데 5초 걸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썼는데 이해하는데 30초 걸렸다는 분이 진짜 많았어요. 아 그래 만년필? 예. 네. 아. 저는 지금 듣고는 뭐지? 네. 그러니까 가장 물러난 필기고 만 여자 그치. 예, 예. 야, 이 아재 개그의 완성은 네. 설명. 아, 설명을 절대로 직접 설명해주는 이. 설명충. 네. 네. 아, 완전히 충이 됐나요, 지금? 후지지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그 후배로서 네. 스카이워커님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싶으신가요? 요새 관심이 없어서. 관심을 못 받아서 또 이제, 외롭네요. 네. 저는 들어간 맨날 일면보다 더 먼저 사다 보는데, 관심을 못 받고 있었군요, 제가. 짝사랑이었구나. 아. 수진님 거 좀 뭐 또 소개해 주실 거 없나요? 예전에 남기셨던 글들은 이제 탈퇴를 하셔가지고 이제 네. 여러 가지 아이디랑 닉네임이 섞여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고요. 아. 최근에는 자학 개그를 좀 많이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뭐였나요? 저는 애인이랑 헤어진 지 한 시간 만에 다시 사귐. 언인스톨? 다른 거 인스톨? 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지우고 처음 거 다시 다운. 아, 네. 그 인스톨이란 게 그거구나. 네, 2D. 아, 근데 요즘은 인스톨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제가 아래서 살짝 여쭤봤는데 네. 말해도 되나요? 안 되나 봐요. 말해도 안 되면 말하겠습니다. 그 썸랑카구라라고 게임을 소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스톨 안 하시고 그냥 이제 DVD만 넣으시면 돼요. 네. 플스 또 좋아하시니까 거기서 설치를 하셔가지고. 아 결국은. 게임 어떤가요? 그게? 외로운 분들은 해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외로운 분들. 제목 뭐라고? 썸란 카구라라고 네. 플스당에 가끔씩 그 게시물이 올라와요. 네. 이름은 썸란 카구라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슴란 카구라라고 부르죠. 네. 왜 전에 민호루님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뭐 내 첫 키스는 뭐 액정 맛이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근데 이상하다. 원래 유머 감각이 있으면 그 이성을 잘 사귀던데. 그게 유머 감각이라고 보기엔 좀 아직이 그래. 네. 또 야, 유도신문에 안 넘어오는데요? 이거는 자랑이 아니다, 장기가 아니다. 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네요. 스카이워커님이 후지지님한테 이렇게 질문 올린 것도 제가 봤었어요. 후지지용께 몸쪽 깊숙한 스트라이크 하나 던져봅니다. 후지 카메라 쓰시나요? 아, 이게 재미가 없나? 아, 근데 진짜 네. 후지지용 니기 네. 그 후지 카메라를 쓰셔서 그렇게 아. 예, 지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맞아요? 예, 예, 진짜 후지 카메라 쓰고 있어요. 아, 후지지 말입니다가 뭐가 후졌다 뭐 그게 아니라 후지이지 말입니다. 군대용으로. 네. 아, 그거구나. 몰랐어요, 저. 그 후지 카메라를 제가 저는 옛날 후지 카메라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게 후지 카메라 S2인가? 그때 네. 저 그 모델을 마지막으로 기억하는데 최신 모델 지금 쓰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 망사도 활동을 하셨어가지고 예, 카메라도 좀 잘 아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저 후지하면 후지죠. 네. 아니 근데 왜 제가 후지지용 말씀을 제가 다 드리고 있는 거죠? 본인이 좀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전 조용히 얘기하고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조합인 건데 이게 무슨 게시판에서 무슨 아재 개그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막 굉장히 외성적이고 정말 뭐 남 웃기는데 탁월한 소질이 있고 뭐 그렇다기보다 이거는 자기 혼자 앞에서 그냥 글만 써도 되는 거니까 일종의 유희 언어 유희를 하는 분들인 거잖아요. 사실 남이 앞에 있으면은 말 한마디도 못할 가능성이 높은 원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언어 유희적 개그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스카이워커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후지지님은 왠지 그런 전형적인 스타일이 아닐까 뭐 같은 개그러들도 이렇게나 성격이 다르네요. 네. 뭐 지금 당연한 거죠. 뭐. 다 그 부장님 개그에 웃을 수 있는 그 아재 개그에 사람들이 웃게 만드는 그게 네. 바로 권력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렇다고 생각을. 그래서 걸려왔네요. 네. 네. 저희는 오늘 안 웃기로 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미리 그렇게 예고를 하고 우리는 안 웃는다. 근데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보통의 이제 상태라면 사실은 웃어드려야 되는. 아. 이제 그래서 맞아요. 부장 개그를 내가 쳤을 때, 아재 개그를 쳤을 때 남들이 웃는다는 건 내가 그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렇다네. 재미가 없으니까 웃어 상대를 웃게 하는 거는 나는 그렇죠. 개그라고 하고 그렇죠. 했는데 네. 상대가 웃어주지 않으면 내가 민망하니까 상대가 웃는 거는 상대가 나한테 그런 보상을 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니까요. 네. 자기의 그런 글이 한번 올라온 적 있었어요. 자기를 엄청 갈구는 선임이 있었는데 그 선임한테 이제 그 선임보다 더 높은 뭐 이사님이었나 사장님이었나 그분이 하신 개그를 이제 똑같이 그 선임한테 했대요. 네. 셋이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회식 자리였는지. 네. 근데 그 선임이 엄청 뭐라 그랬대요. 아, 그 왜 이딴 걸 하냐고. 아. 근데 네. 나중에 불려갔대요. 무서운데. 네. 제가 좀 후지지용한테 여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언제부터 그 개그 아재 개그를 시작하셨어요? 제일 처음 썼던 개그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세요? 뭐. 네, 그럼 그 하게 된 뭐 계기랄지, 네. 계기가 있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일상생활에 네. 이제 몸에 배이셨나 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뭔가 강박관념도 들었을 텐데. 살짝 댓글이 안 달려 초조하고. 아, 그렇군요. 네. 맞아요, 맞아요. 댓글이 안 달려 초조하고 네. 내가 실패했나 보다 반성하게 되고, 네. 좀 더 보다 강력한 걸 준비해야겠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 다 사는 게 다 좀 뭐 마치 제가 유배지를 갈구하는 것처럼 좀 그런 거 있죠. 아니 근데 유배지 요즘 성공률이 좀 낮으시던데요. 네. 네. 근데 또 그러다 보면 시간 지나면 또 가있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예. 아 그러고 보니까 저도 딴게 생활한지 최초로 어저께 유배를 하나 갔어요. 아재 개그로 유배를 가셨어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그게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이번에 그 대만에서 지진이 났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보니까 대만 연해에서 지진이 났다 그렇게 대만 돼서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말장난을 하느라고 대만이 연해서 지진이 났으니까 대만 좀 진하게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썼는데 사실 그 대만 지진이 이번에 만난 게 아니라 지난 2월에도 났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거의 100여 명 돌아가시고 그래서 좀 그런 네, 큰 문제였는데 예. 농담하냐. 이번에는 사실 건물만 흔들리고 사람이 다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람 인명 피해도 없는 거니까 그냥 한번 가볍게 동담 소재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검색해보신 분들이 대만 지진하니까 2월 지진에서 사람들 많이 죽었던 그런 기사 같으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거 가지고 개그를 하냐 이런 뭐 싸가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정치적 올바름 관점에서 농담을 가려서 소재를 가려서 해야 된다. 따끔한 일침이셨나 보네. 뭐. 나름 개중 재밌는 거였는데. 물어보면서도 한 두세 개 썼어요. 아 그랬나요? 그건 못 봤어요. 난 저거 재밌었어요. 이것도 본인이 만든 건가요? 마징가 Z의 최고 무기가? 아, 아니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들은 거를 쓴 거예요. 제가 거의 제가 만든 거를 쓰는데 가끔씩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망사 때 최고의 뭐 개그였다. 그렇게 제가 소개를 하면서 그때 썼던 것 같네요. 마징가 Z의 최고 무기가 나신이요. 나타나면 모두 벌벌벌 떠네. 예. 재미가 없나? 내가 농담장 이래서 망했구나. 그 개그를 하실 때 이 액센트를 포인트를, 좀 포인트를 잘 줘야 되죠. 네. 뭐 호요요나 플로리님은 전혀 재미가 없나 보죠? 오늘 안 웃기로 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고 이거 정말 재미도 없고.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웃어도 좀 너무 마음이 편하네요. 아 어쩌거나 이 마징가 Z의 주제가를 또 모르는 분들이라서 볼 수 있겠네요. 세대 간의 갈등 문제일 수 있겠네. 네. 갈등까지야.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아 근데 그럴 수 있겠네요. 마징가 Z 하면 이제 뭐 나타나면 모두 벌벌벌 떠내가 너무 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낫으로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낫. 벼베는 낫. 설명하시면 안 되는데. 설명 들어갔고요. 아니, 근데 저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도 있었잖아, 왜. 예수는 충청도인이었다는 증거. 아이고. 요셉이죠, 예수님 아버지가? 네. 요셉이랑 마리아가 이제 애가 막 나오려고 그래갖고, 이제 여관에 가서, 지금 애가 나오려고 해서 급한데 빈방 없어요? 없으면 말고요. 그래서 말고요 해서 이것도 종교 소재로 삼았다고 그때 쪽지 보내신 분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건 너무했다. 이건 그게 이제 좀 억지스럽고 이제 종교 정치하고 종교를 건드리는 거는 그 항상 사람들이 좀 예민해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어떤 사람의 코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 이슬람교인데 거기 성경이 코란이니까 코란? 네. 아. 저 아주 잘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가장 최근 들어가지고 호평이 많았던 개그가 아마 정치 쪽이었는데 이번에 총선 바로 전에 썼던 게 하나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때 황희정 수영 얘기. 황희정 수영 제가 소개를 해도 될까요? 예, 그럼요. 예. 제가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원작자의 육성을 통해서. 예. 황희정승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제 너무 다리가 아파서 이 논두렁에 가만히 이제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데 앞에 밭에서 소 두 마리가 밭을 갈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가만히 보다가 소가 두 마리가 있으니까 심심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농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거기 농부 양반, 여기 거기 검은 소랑 누런 소 중에 어느 놈이 더 일을 잘하오 하고 물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농부가 갑자기 거기 눈치를 싹 보더니 다닥 뛰어 오셔가지고는 아 저기 황우여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황희정 선생님께서 아 여기서 포인트가 이 황우여가 사람 이름이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황희정 선생님 아니 그거를 왜 거기서 얘기를 하시면 될 거를 굳이 이까지 와서 귓속말로 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때 농부가 하시는 말씀이 공직선거관리법 위반입니다. 무서워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한편 웹툰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스카이워커님 관련해갖고, 원래 미국에서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 나왔던 분 중에 제가 가장 최근에 많이 만났던 분이 아마 스카이워커님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겠네요. 네, 저랑 동갑이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아무튼 미국에서 한국을 또 자주 방문하시는 바람에 여러 번 뵀었죠. 네. 네. 작년 10월부터. 네. 그때 저 마켓수님하고 같이 뵌 이후로. 네. 예, 꽤 자주 뵀죠. 네. 그렇죠. 술도 몇 번 먹었었고. 네. 네. 지금 그 방송에서 정말 제가 술 잘 산다고 되게 좋다고 말씀 여러 번 하시고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정말 좋은 분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 사업차 최근에 많이 해외를 나가시는 것 같던데. 예, 저 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화장품 쪽에 제가 회사를 하나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여기 계신 갑자기 그 저 피디님과 플로리옹의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는데 네. 네, 그 화장품 맞습니다. 항상, 네, 항상 즐겁게 듣고 있었어요. 몇번 네. 만날 때마다. 네. 사업은 그러면 그 론칭 돼서 뭐 판매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저희 그 쪽에 저 세일즈 쪽은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파이널 샘플을 갖다 줘야 되는 단계고요. 네. 예, 이제 개발이 거의 3년 걸렸어요. 아, 실제로는 1년 7개월쯤 걸렸는데, 네. 뭐, 해수로는 3년인데, 이제 그 조색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이 조색이라는 게 색깔을 넣으려면 안에 들어가는 케미컬이 다 다르니까,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넣어야지 안정이 되는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색조 화장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조색 단계에 들어있고, 아마 6월 달에는 모든 샘플이 다 미국으로 한 2,000개 정도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국내에서 판매되는 건 아닌가요? 국내 쪽은 제가 아직 생각이 없어요. 네. 아, 이유는 뭐 혹시 있어요? 솔직히 미국에다가 화장품을 신제품을 내놓으면은 네. 수명이 한 3년 정도 됩니다. 네. 더더군다나 제가 만드는 거는 좀 일반적인 아니라 특이 대형이라서 네. 미국에 갖다 놓으면은 저희가 그걸 판매를 하면 한 수명이 3년은 되는데 한국은 출시를 하면 한 두 달 만에 카피 제품이 나와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한국은 미국 다 팔고 그다음 저기 남미 다 팔고 그다음에 중동 다 팔고 중국 들어갈 때쯤. 한국을 같이 런칭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한참 걸리겠네요. 네. 사업적 스케줄은 그렇다는 말씀인 거고 네네. 특이점이 어떤 거길래 이런 네. 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 말씀하기 힘드시면 아니, 그게 아니고 대략적으로만 말씀 주시면 네. 예, 얘기가 좀 길어서 네. 건데 저 아까 밑에서 후지지용한테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네. 제가 지금 처음 만들어 개발하는 제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제품이 일반적으로 여자분들 그 네일 팔리쉬 뚜껑을 열면 냄새가 되게 역한 냄새가 확 올라오잖아요. 당연하게 여겼죠. 네. 예, 그 냄새가 이제 그 왜 나는가 하면 알코올하고 거기 들어있는 알코올하고 그리고 벤젠 화합물 때문에 나는 거예요. 작년 8월에 뉴욕타임즈에서 기사가 났는데 미국에서 어린 여학생이 밤마다 이제 놀러 나가면서 네일 팔리쉬를 발랐다가 아침에 내 부모한테 들킬까봐 몰래 들어와서 아세톤으로 지우고 이렇게 계속 한 몇 달을 있다가 간에 문제가 생겨서 죽었어요.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 이 독성이 대단한 거거든요. 어린이들한테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네일 산업 종사자들한테도 여러 가지 내분비 기관에 암이라든지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독성이 강한 물질이에요. 아세톤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세톤에도 문제가 있고 네. 그 매니큐어라고 네. 부르는 그 네일 폴리시 안에 들어있는 벤젠 화합물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 알코올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사실 대체품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의 제재를 못했었는데 네. 제가 이번에 만들어낸 게 그 벤젠 화합물과 알코올을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워터 베이스로 해서 이 네일 팔리쉬를 만들었죠. 네. 지금까지 유사한 제품들은 많이 나왔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다양한 색깔이 나올 수가 없었다는 점이 하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점 두 개가 문제가 됐었어요. 네. 이 아무래도 수성이다 보니까 이게 물에 넣으면 다 풀려버리는 거죠. 이게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색깔을 내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색깔을 조합을 해야 되는데 화이트 컬러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pH도가 달라서 들어가면 분리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색깔이 아예 나오지가 않거나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개발을 한 거는 그 문제점을 다 개선을 해서 탑코트를 발랐을 경우에는 한 2주 정도 손에서 저희가 임상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2주 정도 지속이 되고 색깔도 한 1,000개 정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안에는 몸에 해로운 물질은 다 없고. 빼내서 없고 그런 상태라서 지금 미국에서 저희가 세일즈하는 곳이 그냥 일반 뷰티 서플라이 스토어이 아니라 좀 체인 스토어들이에요. 네. 그쪽에서 반응이 지금 좀 많이 괜찮아요. 편입니다. 네. 아니 말만 들어도 이거는 뭐 몸에 좋은 것들을 다 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것들을 다 빼고 좋은 거를 빼진 않았죠. 네. 네. 그러니까 몸에 좋은 것만 있고 그러니까 나쁜 건 빼고 네네. 그리고 색깔도 다양하고 네. 잘 지워지고 네. 잘 지워지는 건 아니고 이걸 피로프로 해서 아예 아세톤을 쓸 필요가 없게 했어요. 네. 긁어가지고 끝이 나오면 이렇게 딱 떼내면 그대로 이 스티커처럼 딱 떨어집니다. 네. 최근에 그렇구나. 하나 글도 올리셨죠. 직접 실험해봐서 예. 딱 손을 빨간색 입고 저도 그거 봤어요. 그래서 뭐 모르는 사람 보면은 네.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사실 제가 그때 사진을 올렸을 때 네. 그 저 집에서 담배를 피러 이제 1층으로 내려와가지고 패야 되거든요. 집에는 담배 피우면 누나한테 혼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형도 계시고 애도 있으니까 1층에 내려 담배를 피는데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는데 누나 집이 23층이에요.
내려오는데 20층에 다른 어떤 남자분이 하나 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문 닫힌 버튼을 누르려고 손을 내미는데 옆에서 그분이 보더니 흠칫 놀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걸 바르고 다니면 게이 취급을 받겠구나. 게이에 대한 편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것도 그렇죠. 네. 되게 미국 문화예요. 네, 대한민국에서는 네. 네, 그렇죠. 서로 네. 얼굴 알아도 네. 인사 잘 안 하는 게 요즘에는 그것도 참 소심해서 그런 걸 거예요. 그것보다 미국에는 펩톡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만난 사람들끼리 간단하게 왜냐면 미국은 옛날부터 총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총이 없다. 총이 없다는 것보다는 내가 너한테 악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걸 그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인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함으로써 좀 풀어주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참 좋네요. 어쩌면 우리나라는 그 욕도 발달하고 어쩌면 그렇다는 게 다 그 총기가 불법이라서 이런 말도 있었어요. 총기를 합법화해주면 참 많은 문제가 풀리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안전하게 한다는 게 됐다고. 자, 이쯤에서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남자가 50대가 넘어서면 택시 운전수가 부럽다. 왜냐? 세워주세요 하고 말만 하면 세워주세요. 지금 수위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요. 네, 아, 네. 스카이워커님이 만들어주신. 아, 네. 네. 이런 거면 골라오시는 거예요. 네. 아, 네. 게시판에 스카이워커님으로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 네, 하루 종일 즐겁게 웃을 수 있는 네, 그런 콘텐츠들이 넘쳐나니까요. 네, 부끄럽습니다. 네. 네, 후지지 말입니다로 검색을 해도 안 나오던데. 네. 아, 최근에 개그를 많이 안 쓰셔요. 네. 네. 재가입을 하시고 나서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자학기 그만하시고. 그렇게 마음이 변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뭔가 좀 계기가 있었나요? 부모님이 아프셨다거나 뭐 구글에서 검색을 하는데 더 이상 검색이 안 돼요. 직접 쓰신 게 아니었어요? 쓴 것도 몇 개가 있고요. 검색도 한 것고. 퍼온 글도 많이 있었군요. 소재 고갈. 그렇죠. 저도 제가 직접 떠올리는 때가 정말 가끔은 있죠. 이렇게 본 것 중에서도 웃긴 거는 총을 쏘는 가장 논리적인 뭐 방법해서 타당 타당 하고 쏜다는 게 있어요. 그런 거라든가. 근데 제가 직접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언어유희를 한번 구사를 한 적이 있는데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맛에 언어유희를 구사를 하는구나. 내 친구가 이제 직장이 판교로 옮겨져서 집에서 너무 판교까지 너무 왔다 갔다 멀게 다닐 것 같다 했더니 아, 정말 그럼 집에서 이제 직장까지 영락 없이 갈 판인교? 라고 했는데 뭐. 친구들은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만 뿌듯하고. 네. 그 뿌듯한 마음이 친구들이 아무도 안 웃었는데 내가 저 사람들의 마음을 돌멩이를 던졌다. 뭐 이런 뿌듯한 그런 거죠. 별로 그냥 제가 스스로 이런 어느 유일을 생각했다는. 아, 뭐 예. 그런 뿌듯함 하나. 저런 것도 있었어요. 다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네. 나이가 40이 되면 더 이상 인생 주역이 아님. 공자님이 40 되면 부록이 된다고 그랬어. 이 부록이 또 설명을 하자면 결책 부록 같은 그런 부록인 거죠. 네. 아, 부록이 된다고 약간 네. 장음 단음 문제가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텍스트로 딱 봤을 때는 이제 바로 이게 오는데 그러네. 말로 들었을 때는 부록 불혹하고 부록하고 이제 발음이 애매모호하니까 그 네.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제 네. 그런 것처럼 들을 수 있죠. 부록이 네. 되는구나. 그러니까 스카이워커님의 그 아재 개그를 제대로 맛보시려면 네. 읽는 게 좋죠. 네. 검색하시고 꼭 보시면 됩니다. 그 안 그래도 저번에 여기 사랑 7시간 하실 때 그때 꽁지 머리님인가? 네. 네. 그분을이랑 같이 저기 디프리를 갔었는데 그때 꽁지 머리님이 저 스카이워커입니다 하니까 제일 먼저 제 어깨를 탁 치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 부록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제 기억에 남으셨구나. 네. 네. 그건 너무 인상에 그쵸. 남으신다고. 네. 아 근데 양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몇 개, 이게 수많은 걸 던졌는데 어느 하나 뭐 어쩌다가 한번 걸리는 거는 알겠는데 그 수많은 것들이 제가 대략 뭐 다 세보진 않았지만 수백여 개에 달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닌텐도 최대의 거짓말. 사람을 말이라고 주장함. 그 밑에 보니까 마리오 캐릭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슈퍼마리오 캐릭터. 네. 예. 네. 예지력이 상승했어요. 이거는 고민을 해야만 나오는 것들인데. 늘 뭔가를 이렇게 또 이렇게 주로 신문을 읽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슨 제가 평소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사는 생활권 안에서만 그 지식을 얻거나 그 안에서만 안정되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거를 좀 벗어나 가지고 내가 평소에 안 읽는 여성 잡지를 읽는다. 아니면은 저 사실 게임 잡지는 잘 읽지는 않아요. 근데 게임 잡지를 읽는다. 그럴 때 하나씩
꼭 그 저 옛날에 뷰티풀 마인드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단어가 하나 빨간 줄처럼 탁 떠오르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번에 한번 이런 말씀을 올린 적이 있어요. 누가 이런 개그를 늘 생각하느냐. 그런데 네. 아, 이런 개그를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그의 신이 나한테 접신이 되는 거다. 아.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네.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가 딱 잡히는 거구만요. 예. 네. 처음이 어렵지. 네. 요새 또 기사 보면 성과 연봉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네. 그거 가지고 또 개그를 치셨더라고요. 네. 성과 연봉제 그건 못 봤는데. 그러니까 성과 연봉이 무슨 상관이 있죠? 라고. 아. 네. 돈과 섹스의 관계를 묻는. 성과 연봉제. 네. 어디였죠? 그 대구 경북당이었나요? 네, 대경당. 거기 못 갔습니다. 아, 거기 원래 개그 관련 강연을 하시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때 딴개뚱땡이 형한테 제가 신세를 좀 진 게 있었어요. 네. 딴개뚱땡이 형이 그 부산에 제가 부모님 계시니까 내려가면 네. 올라오는 길에 대경방 들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재 개그를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강연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가기로 했었는데 그때 스케줄 문제로 제가 네, 불참하게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딴개뚱땡이 형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네. 그러면 나는 그래도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강연 준비를. 강의를 준비를 하려고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스케줄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조금 앞에만 하다가 말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궁금한데 그거 어떻게 조금 하면. 준비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 기억이 난다고 그 좀 사실 저는 그 강의를 되게 길 줄 알고 네. 사실 좀 다른 쪽으로 이걸 포커싱을 맞춰서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한번. 아. 아니 당연히 저는 할 말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계속 말을 하시다 보니까 뭔가 있을 것 같아갖고 자꾸 여쭙게 되네. 네. 이게 사실 좀 많이 그 좀 많이 나간 얘기긴 한데 네. 그 저에게 좀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해체를 생각하잖아요. 네. 제가 사실 처음에 아재 개그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거는 아니었어요.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어떤 개그를 하나 만들어서 애들한테 해봤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빠져들기 시작한 거고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계속 개그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개그의 특성이 이 그 어떤 한 단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한 문장의 구조를 나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 문장이나 단어가 가진 최소한의 의미소를 찾아서 그 의미소의 의미가 다른 걸로 치환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를 찾아서 그걸 대체를 해가지고 치환을 해서 그 의미를 밀어넣는 그런 개념이에요. 성과 연봉제처럼. 예. 성과 연봉제. 예. 차이가 많네요. 사람들이 이게 관습적으로 이렇게 이건 이걸 거다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것들에 허를 찔러갖고 예. 안 하는 거니까 해체 수가 많네. 허를 찌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허를 찌르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저는 이 개그를 하면서 사실 사람들이 늘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식, 네. 사람들이 늘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에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왜 너네들은 성과 연봉제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만 생각을 하느냐. 성과 연봉제일 수도 있지 않느냐. 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그 단어라든지 문장을 봤을 때 획일화되고 그러니까 한국 교육도 그렇잖아요. 네. 보면은 딱 획일화된 교육을 시키고 그렇죠. 획일화된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를 벗어나서 틀에 벗어난 생각을 할 수 있고 틀에 벗어난 뭔가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개그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오프한 거긴 해요. 네. 강연 때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라 좀 이제 많이 좀 재미는 없죠. 네. 네. 강연스럽게. 네. 근데 진짜 강연 얼굴했네요. 네. 정말 그러게요. 일정만 맞았으면 안 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죠. 네. 벙커 강연으로 네.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아 그래요? 네. 그때 뭐 하면서 한참 뭐 미셸 푸코라든지 뭐 칼 포퍼라든지 그런 거까지 쫙 찾아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네. 아 아무래도 일정상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휴지통에 넣고 전체 삭제 버튼을 눌렀죠. 아. 예. 아니 이건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그 농담이라는 게 네. 저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인간이 그 농담에 대한 그 감수성이 굉장히 발달한 이유에 대해서 이게 진화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발견처럼 얘기가 되는 것도 있어요. 뭐 이를테면 저런 거죠. 동물들도 무리 생활을 하잖아요. 동물들이 무리 생활하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무슨 침팬지 무리 같은 경우에 그 언제나 그 무리의 우두머리는 가장 힘이 센 수컷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가장 많은 무리들을 다스리는 정말 그 친분 관계를 맺는 얼마나 많은 무리를 자기가 이렇게 다룰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우두머리가 바뀐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둘이 싸워갖고 이기는 게 아니라 싸움이 붙기 시작하면 패가 갈리면서 거기 얼마나 많은 패거리를 데리고 오는 그 우두머리가
침팬지 이름이 진짜.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침팬지 1인, 예, 여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그 우두머리가 단순히 힘만 센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다른 침팬지들을 잘 그 다스리고, 도닥이고, 뭔가 이렇게 왜 그 침팬지들이 서로 막 그 벌레 잡아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이 잡아주고. 네. 그거 자체가 마치 그, 선거 때 국회의원들이 왜 가서 막수하고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다. 예, 무리들끼리 뭔가 이렇게 그 체감을 서로 온도를 체온을 뭐 교환하고 친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사람이 침팬지류보다 발달하게 된 그 이유는 그 침팬지들은 한계가 있대요. 아무리 다른 무리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해도 150마리 이상을 넘어설 수는 없대요. 근데 인간만이 그게 가능하대요. 왜 인간만이 가능하냐?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건데,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농담이라는 거죠, 농담.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끼리는 뭔가 이제 무슨 뭐 과일을 주거나 아니면 일을 잡아주거나 하는 굉장히 그런 실물 경제적인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굳이 그렇지 않아도, 뭔가 재화를 나누거나 그러지 않아도, 농담 몇 마디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고, 같은 그렇죠. 생각을 뭔가 심어줄 수 있고, 그렇죠. 그렇대요. 근데 그 네. 말씀대로 하자면은 네. 저희는 농담 몇 마디로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좀 안 맞는 것 같긴 네. 하네요. 네. 네. 아,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네. 아, 근데 아까 무슨 화장품 얘기하다가 또 이리로 와버렸네요. 네. 네. 그럼 화장품을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고 네. 지금 저희가 나가는 쪽이 미국하고 남미하고 네. 그리고 이제 중동 쪽 그리고 이제 중국 쪽 이렇게 지금 판로가 결정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됐어요? 제가 1990년에 이민을 갔었거든요. 90년? 어우 한참 됐네요. 네, 오래됐죠. 가족이 이민을. 네, 가족이 이민을 다 왔다가 부모님은 거기서 이제 사업이 도산하셔가지고 다시 한국 오셔가지고 여기 이민하셔 오셔서 그래서 원래 하시던 일 하고 계시고요. 와 원래 이민 가기 전에 이제 하시던 일을 예,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저희 형제들은 미국에 남아가지고 형은 미국에서 이제 패션 회사랑 IT 회사 그렇게 몇 개 하고 있고 누나는 미국에서 AICPA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회계 펄에서 일하다가 지금 한국에 잠시 나와 있고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지금 그 감사하게도 누나가 나와 계셔서 호텔비를 안 쓰고 누나는 지금 얹혀 있습니다. 아끼면서. 네. 그 미국 초기에 갔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봤어요. 네. 예. 예. 그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지만 아, 그게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해요. 이게 정말 사실이냐 소설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100%까지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사람의 기억이라는 거는 전부 주관적이고 가변적인 거니까 100% 사실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제 기억 안에 있는 그때 현상을 그대로 썼던 거고 네. 다만 모든 글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얘기를 이번에만 쓴 건 아니고 옛날에 망사적에서도 한번 썼었고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실버링님 같은 경우에는 기억도 하시고 그러는데 네. 그 디테일을 어떤 때는 넣고 어떤 때는 이 디테일을 안 넣고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대동소이하게 큰 맥락에서는 제 기억에선 그게 그때 있었던 그대로 일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러니까 불편하면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얘기하신 다음에 다 편집을 해도 되는데요. 그냥 그때 네. 보니까 되게 좀 이렇게 우려스러웠던 얘기가 이제 자살을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고. 네, 옛날에 한두 번 어려웠을 때가 있었죠. 네. 근데 그때가 언제였을지 모르겠어요. 한두 번 정도 있었는데, 네.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죠, 네, 그때는. 아, 당연히 네. 그렇겠죠, 예. 네. 아, 근데 자살을 생각한다라는 게 요즘에 꽤 많은 분들이 그럴걸요? 저희 게시판에도 그런 글 가끔 올라와요. 자살하고 싶다, 뭐, 그런 글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살을 마음먹었었다고 하는 게 뭐, 그다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무슨 뭐, 실수라고 생각되진 않고. 실수죠. 네.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요즘에는 그러면은 그 자살을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나 보네요. 전혀? 네. 그게 저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앉은 자리에 따라 보는 풍경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너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던 거죠. 뭐가 잘 안 돼갖고? 예. 네. 그리고 그, 자기 삶에 대한 누구나 다 가치가 있잖아요. 네. 그 가치가 너무 몰가치 하다고 느낄 때가 누구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는 가치 판단 때문에 그렇게 선택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는 거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 목숨이라는 거를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누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이 자살하는 건 아니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네. 혹은 희망이 안 보이니까 이제 그래갖고 이제 또 자살을 선택하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잖아요. 네. 본인이 그걸 그럼 극복하게 됐던 계기는 뭔가 사업이 뭔가 가능성이 생기면서 그랬던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냥 사니까 살았던 것 같아요. 계속 제가 자살을 생각했지만 꼭 죽고 싶었다기보다는 네. 그만큼 내 인생이 그 당시에 몰가치였었고 내가 내 스스로한테 느낄 수 있는 가치가 너무 없었다. 그리고 내가 살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할 수 없는 일이 뭐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니까 정말 그때는 내가 정말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이 산다는 거는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네. 숨을 쉬고 그리고 내가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그것들인데 네. 네. 그런 것들을 사실 그냥 하면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논리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 논리가 들어가면은 왠지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간단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그냥 해결책은 하나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밥 하루 세 끼 먹고 아니면 세 끼만 먹으면 두 끼 먹고 두 끼도 먹으면 한 끼 먹고 그냥 살아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많은 걸 해결해 주더라고요. 네. 말듯. 네. 그러니까 단순화를 시키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인 건 알겠고. 많은 생각을 하는 거는 항상 그 해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1부에서 했던 말하고 좀 이어지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1부에서 이제 불교 관련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비슷한 얘기를 좀 한 반에 있었어요. 멍 때리기 이야기 했죠. 네, 멍 때리기 네. 이야기도 했었고. 저는 이때 재밌었던 게 자살을 하겠다고 이제 손목을 아마 그으려고 하셨었는지 커터칼을 소독하다가 야, 내가 죽으려고 자살을 준비하려고 내가 지금 커터칼을 꺼냈는데 거기서 네, 세균을 옮길까봐 소독을 하는 걸 보고 스스로 막 웃겨갖고 그 게시물로는 담을 수 있는 얘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국내에 와서 뭐 영어 강사 알바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아버지 밑에서 또 일도 네. 하고 네. 그러다가 아무튼 최근에 이제 화장품 사업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됐었다. 그 전에 술 사업을 먼저 하려고 했었어요. 술이요? 술? 네, 술. 그 얘기는 못 봤는데. 아, 예. 네. 제가 그건 많은 분한테 얘기는 안 하고 거기도 그래도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 우량회라는 술을 유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아시나요? 우량회라는 술? 몰라요. 마오타이가 있고 우량회가 있어요. 중국 명주. 그런데 네. 이제 그중에 마오타이, 우량회, 그다음 수이징팡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중국 명주 고대로부터 1등, 2등, 3등이었어요. 늘. 뭐 지금이야 시주 있고 황하대국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항상 1, 2, 3등 하던 게 마오타이, 우량회, 그다음 수정방요 세 개였는데 네. 그중에 이 우량회라고 하는 그 술을 유통권을 가지신 분이 네. 계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미국에다가 총판권을 받아서 갔었죠. 네. 이제 가가지고 아 내가 이거 독점권을 받아왔으니까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시장을 알아보니까 벌써 병행 수입으로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도무지 재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술 사업을 시작하러 이제 2014년 7월에 갔었나? 그랬는데 10월에 포기를 했죠. 바로 포기했어요. 네. 빠른 판단. 네. 이게 제가 아까 자살 얘기를 먼저 하고 이제 뭐 사업 얘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네. 말씀 듣다 보면은 그 아버님이랄지 아니면 뭐 주변 가족분들이 네.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네.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은 환경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렸을 때는 안 네. 어려웠죠.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신문에 그 각 전문직들 소득에서 1등부터 5등까지 발표하실 때 네. 항상 그 5등 안에 드셨어요. 직업이요? 네, 직업. 직업 자체가? 직업, 네. 아니, 그 직업이 아니라 아버님 성함 자체가. 아, 그래요? 네, 그러셨고, 그리고 어머니가 또 이제 투자를 아주 잘하셔가지고 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좋은 데 가면 자가용 비행기 사준다 그러셨어요. 그때. 자가용 비행기요? 예. 그냥 자가용 아니라 비행기요? 자가용 비행기. 네. 결국은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아버지 듣고 계십니까? 네. 아니, 우리나라에서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닐 학교가 있나요? 아니, 그 저 미국에 가서. 아, 그때 예. 미국에 갔을 때? 예. 아, 그랬군요. 아, 그럴 정도로 굉장히 부유했었는데. 네. 그랬는데 네. 가지고 계신 돈의 거의 3분의 1을 다 달러로 바꿔서 미국 가셨는데 그때 한 번에 왕창 말아 드셨죠. 네. 뭔가 외화 반출법과 관련 아니요 그런 거 하면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그 적법하게 네. 투자 이민으로 가신 네. 거기 때문에 뭐 자살을 고민하고 그랬을 때가 네. 아버지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아버지 사업도 잘 안 되시고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제 학비를 아버지가 마지막 우리 형한테 남겨놓고 가셨다 그랬는데 그걸 형이 이제 다 사업한다고 다 쓴 거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형 회사에 형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제 인생에 나락이 시작된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여전히 그 남아 있기 때문에 좀 궁금하시면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아니 사실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그 게시글도 다 봤었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만나갖고 술도 먹으면서 그 막장 드라마 속에 어떤 내용들을 저는 이제 들었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카이워커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사업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어쩌면 그 사업이 잘 정말 잘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소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뭐 학벌 관련해서도 굉장히 그 최상위층의 그런 학력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졸업은 못했습니다. 네. 아무튼 어쨌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 보이는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그때 2000년도, 그러니까 나이를 꽤 먹고 나서도 자살을 이렇게 결심해, 뭐, 그러니까 실행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은 의아하기도 하고, 네, 그래갖고 좀 여쭤봤었던 거고요. 2000년도가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죠. 2000년도요? 네. 벌써 16년 전. 네. 2000년도가 제가 딱 딴지 입사했을 때네요. 저는 그때 뉴욕에서 그 버림을 받았을 때죠. 네, 저는. 형으로부터? 그렇죠. 네. 아니, 회사로부터라고 정정을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네. 형은 뭐 계속 만나나요? 예. 네, 아, 뭐 그러면 일단 애정의 관계겠네요. 뭐, 예, 증이 훨씬 많은. 증이 좀 많긴 하지만. 아니, 그니까 뭐, 얼마나 형이 막장이었냐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사실 저도 그, 어렸을 때 형한테 맞았던 생각하면은, 지금도 자꾸 욱할 때가 있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야. 뭐, 정확히 사정을 모르는 거고. 아무튼, 이제 그러면 사업을 조만간 본격적으로 이제 뭐, 상품들을 런칭하게 되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바빠지실 가능성도 있겠네요. 뭐 가능하면 제가 처음에 자리 잡는 부분까지만 열심히 하고 사실 저는 제가 잘하는 부분이 화장품은 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영업을 잘했던 거고 또 그다음에 아이템을 선정을 잘했던 것뿐이니까 더 잘하는 분들 뽑아서 그분들이 일하게 하시고 저는 좀 뒤에 앉아 놀고 싶은데요. 놀면서 아마 연애를 하겠죠, 연애? 아 연애도 해야 되겠죠. 네, 네. 네. 사업 잘하시면 연애도 굉장히 다양한 연애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이 맛있는가요, 이거? 네, 그 불편하면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아니 저는 딴 건 모르겠고, 과거에 만났던 여성분들 중에 네. 굉장히 독특한 분이 하나 계시더라고요. 제주도를 사랑했던 네. 여인, 제주도를 좋아했던 여인분. 아니, 근데 그 독특했던 여자친구가 그 친구뿐만은 아니었죠. 아, 많았어요. 그렇군요. 근데 네. 제가 다른 분들은 쓰면, 네. 예, 좀, 뭐, 자기가 좀 곤란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 그럼 아니,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네.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아무튼 제가 그냥 공개된 게시물 글 중에 봤었던 거는 그 제주도를 좋아했던 한 여인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그렇게 속을 썩이셨다고. 아, 예, 정말 그때. 네. 그때 제가 한국 들어왔을 때였어요. 네. 한국 들어왔을 때였는데, 되게 어렵게 좀 있었다가 이제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예, 그때 잠깐은 아니구나 좀 오래 만났던 친구인데 그때는 저한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 근데 그거 알바 아니고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건 네. 예, 아무튼 여자분인데 본인을 이렇게 사귀고 있는 와중에 네네. 굉장히 여러 번 바람을 폈다고 그렇게 네. 증언이 돼 있었어요. 네 사실입니다. 네. 거기서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저거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그 게시물을 봤던 분들은 그 댓글에도 많이 나와있더만요. 뭐 생불이냐 뭐 하면서 여자가 그렇게 바람을 피고 나 이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야말로 섹스를 하는데 어떻게 그 여자랑 계속 갈 수가 있냐 관계가. 그 네. 아까 제가 좀 전에 들이다가 끊긴 말씀인데 아 그래요? 저도 네.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되게 상처를 많이 받고 들어왔었잖아요. 제가 그 친구를 봤을 때 그 친구도 마음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약간의 어뷰즈도 있었고 네. 그런 걸 봤을 때 네가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네가 행동하는 거의 이유가 그런 상처 때문에 하는 거라면 내가 너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뭐 일정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순수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걸 가지고 있었죠, 생각은. 아니, 저는 전곡을 틀렸을 것 같은데, 그 말이? 예, 네, 그래서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좀 기다렸는데 결국은 치유가 되는 병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예.
치유를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예, 어쩌거나 자기가 해야 될 테니까 예. 아직은 그러지 못했나 보죠. 뭐. 예, 그래서 결국 제일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그 글에 있는 그대로 그냥 그래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네 병을 가진 거고 그걸 내가 더 이상 다 받아줄 수 없겠다 미안하다 그러고 한번 꼬가놔주고 뽀뽀 한번 쪼개주고 그리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그때부터 두 번 다시 안 봤어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이걸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양면적인 건데, 네. 그러니까 나를 두고 다른 남자랑 뭐 이렇게 막 바람을 피는 여자를 용서를 해준다면, 네. 그럼 어쩌면 그 반대로 네. 본인도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이해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건, 네. 내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네. 어떤 특정 상대방도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깔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솔직히 안 해봤습니다. 아,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근데 그 일종의 벌칙이긴 하잖아요. 한국이라든지 어디가 네, 네. 저 한 사람한테 커밋하면 그 사람만 바라보고 하는 게 맞는데 네. 일단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다시피 그 저 전 연애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번에 한번 하버드 얘기했나요? 거기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사랑의 유효기간이 2년이다, 3년이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네, 네. 이렇게 사람들을 전부 다 기계에 넣어가지고 그 사랑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유효기간을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네.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 있고 3년짜리가 있으면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로 더 이상 사랑을 못 느끼는 기간이 엇비슷하게 되면은 그 너네를 또 새로운 사람 만나라. 이렇게 이제 서로서로 뿌려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은 있었었죠. 제가 물어본 질문과는 별 상관없는데. 네, 그렇게 들어갔네요. 네. 아,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은 안 했어요. 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글쎄요. 그게 만약에 내가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거기에 튀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거기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네.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때가 닥쳐봐야 알겠지만. 예.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신 후지진님은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안 해보고 안 하셨는데. 아 그런가요? 예. 네. 떠올리고 계세요 지금. 예. 솔직히 말합니다. 사람마다 틀릴 것 같아요. 그게 뭐 지금 뭐 그 스카이워콩의 정답도 없고 이 사람의 정답도 없고 사람이 진짜 이 지구상에 있는 것만큼 다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금 아까 그 상황에도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고 이쪽 입장이 이쪽이 맞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럴 수 있잖아요. 그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정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만나면서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뭐 같이 자고 뭐 했던 거가 정말 상처를 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자기 상처를 이용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걸 끊임없이 받아주다가 나중에 그 콜 오프를 하게 된 이유가 그걸 그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만약에 너가 그렇게 너 상처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 상처도 물론 자기의 상처에 비근해서 크게 봐야 될 텐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제 상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너가 네 상처 때문에 이러는 건지 아니면 네 상처를 이용해서 그냥 이 상황을 즐기고 싶은 건지 난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콜옵을 했죠. 오래 제가 좀 멍청했죠. 오래 기다렸죠. 네. 아니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순정이죠. 보통은 거의 반사적으로 이건 뭐 내가 배신을 당한 거고 내가 엿을 먹은 거고 하기 때문에 저 염산 안 뿌렸으면 다행인 것처럼. 그 염산을 왜 뿌리나요? 아 물론 염산을 뿌려야 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워낙 그런 그러니까 자기가 무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보통 많이 먼저 하잖아요. 예. 누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까지도 가지도 않거든요. 이건 날 모욕했어, 날 무시했어. 그러니까 너는 응징을 받아야 돼. 보통 그러면서 이제 막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는데 본인 자체가 그런 것까지 생각했었다고 하는 건 연애를 많이 해봤나 봐요. 많이 해봤죠. 제 얘기하기 싫습니다. 많이 해봤습니다. 옛날에 미스 코리아 후보 외모가 중요하진 않지 않나요? 외모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라고 봐요. 뭔가 말을 돌리는 느낌. 연애를 많이 해봤다면서 막 미스 코리아니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아, 물론 저 그 영어로도 그런 말 있잖아요. Size matters. 예, 뭐 그것도 있긴 있겠죠. 물론 없진 않겠죠. 그 없이는 오랫동안. 고질라 말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 말하 지금 하시네요. 근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첫인상이 중요한데 일단 무조건 자신감이, 남자는 자신감이 반이고 그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남자의 자신감의 반은 지갑에서 나온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와, 정말 현실적인 조언들을 막.
가평 자신감 그런 게 아니었네요. 예. 아. 아하. 예. 아, 연애는 뭐 많이 해보셨던 것 같고. 그러면 그 저기 미국에 건너간 지가 그 꽤 됐으니까. 네. 그러면 미국 현 주민들과도 연애를 많이 해보셨나요? 차베스 하게 그 다른 저 인종 분들하고는 많이는 안 사귀어봤네요. 아, 사귀어보기는 네. 했었고요. 네. 주로 뭐 한국 분들이 많았고, 그 외 다른 분들 조금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연애하시나요? 네, 뭐 저 지금 예, 좋은 마음으로 네, 생각을 예, 하는 분이 있죠. 그러게요. 네. 아니, 이거 최근 게시물 중에 약간의 커밍아웃처럼 뭐 마음에 드는 뭐 처자가 있다. 마음에 이렇게 봤어요. 뭐 마음에 드는 처자가 예 뭐 있습니다. 네. 아직 말씀은 안 하셨고요. 아니요, 그 서로. 말은 다 했죠. 아. 네. 저 지금 뭐 만나고 계신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 네. 아, 그렇군요. 뭔가 또 연애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라기보다는 너무 그런 구체적인 소식이 곤란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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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아, 네. 그렇구나. 네. 아, 뭐지? 이쯤에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이 통화를 안 떨어질 거 계속 나와요. 네. 여동생 있는 처자의 위험. 여동생이 있는 처자의 위험성은 여동생이 시집 가면 처형됨. 처형되죠. 네, 처형되죠. 네. 네. 하지 말까 보다. 더 이상 하지 말겠다. 네. 괜히 맥을 끊나 보다. 분위기 전환 잘 되네요. 네, 분위기 전환이 너무 잘 돼가지고 네. 지금 막 땀이 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난 또 분위기 좋게 하려고 했던 건데 아닌가 보네. 아무튼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작가요커님이 만드신 건데. 네, 다 제 잘못입니다. 네. 이제 오셔갖고 한국에 오셔갖고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옛날에는 저 여러분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작년 10월에 그 순대옹 미스터 선데이 미스터 선데이 그분을 만난 게 딴게이분 만난 최초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저 저희 웨스턴 디지털 그 협찬 네. 건으로 아~ 그때 네. 저 홀짝 기자님이랑 그쵸, 저랑 만났었고 네, 편집장님 만났고 네. 그 이후로도 한참 안 만났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저번에 등산 가고 그러면서 갑자기 많이 만나게 된 거예요. 아, 그랬던 거예요? 네. 아, 그럼 저랑 만나는 게 거의 시작점이었었네요? 네, 그게 때쯤이? 시작점이었고, 네. 그 다음, 뭐, 미스터 선데이나 아니면 호주 계신 케브 같은 네. 경우에는 요즘 서로 문자를 주고 받기도 하죠. 네. 남자들끼리? 예. 네. 남자들끼리. 네. 무슨 얘기 나누시나요? 아, 뭐, 주로 이제 그, 저 딴계에서 있었던 얘기를 많이 하죠. 저 케브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자기가 절대로 이 얘기 꼭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자기가 주당 당주를 탈퇴한 거지. 아. 절대로 거기서 쿠데타로 물러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꼭 해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만든 거예요.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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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된 게 아니다. 네, 탄핵된 게 아니다. 네. 케빈님 제가 글 쓸 때마다 맨날 흥흥거려요. 그것도 참 이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케브가 그 오면 꼭 호요요 하고 크게 한번 소리 질러달라고. 예. 호요요 파이팅 그런 거요? 예, 호요요. 그 팬이라고 꼭 전해달라고. 이분님 호주 가면 진짜 한번 봐야겠어요. 저 아직 호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여행 가고 싶거든요. 안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히 가지 않을까? 아니 남자친구랑 가던가. 그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케브옹이 그 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 예.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회적으로 저 존경받고 있는 네, 그런 분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진작 얘기를 하시지. 처음에 그 얘기 먼저 하시지. 아, 네. 아, 하지만 주당 당중에 탄핵당한 거. 다시 복원시켜드립니다. 지금. 네. 아 근데 저도 게시판 사태가 난 다음에 이제 만나 뵌다고 그 했던 그런 행사 같은 거 있으면은 등산 그 모임도 나갔었고 근데 그때마다 계셨어갖고 네. 아, 이 스카이워커님은 원래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이러는 걸 굉장히 즐기시나 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제가 일하면서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치여요. 네. 그냥 그 아침부터 제가 회사에 있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제 일에 거의 90%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사실 만나는 게 되게 피곤해서 네. 사람들 만나는 거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가능하면 좀 숨어 있고 싶고 좀 조용한 데 가고 싶고 저는 꼭 어디 여행을 가도 어떤 분들은 도시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여행하시잖아요. 네.
저는 꼭 휴양지 같은 데 가가지고 딱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시체처럼 늘어져갖고 있던 네. 그런 휴양지를 좋아해요. 네. 가능한 사람들 얼굴 많이 하고. 근데 딴지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사실 가입을 했었어요. 남로당? 남로당 이전에도 보니까 했더라고요. 제가.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래서 네. 그때 가입을 했다가 그다음 남로당 때도 좀 잠깐 있었다가 네. 다시 왔는데 딴지에 좀 다른 색다른 그런 무슨 애정 같은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래된 그야말로 오래된 그 관계라서 그런가 보네요. 그런가 보네요. 네. 네네. 아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좀 부담 없이 만나는. 예, 좀 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 후지지용한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네. 생각도 어느 정도 비슷한 분들이실 거고 그리고 또 글 쓰시는 걸 보면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생각이 좀 제가 생각에 너무 오프하거나 좀 많이 좀 사이드 쪽으로 가지 않는 그러니까 정치 성향 말고요. 네. 좀 제가 평소에 예를 들어서 1, 2, 3, 4라고 생각하면 1, 3, 2, 4라고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그 주변에서 생각이 거의 비슷하신 분들이 네.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여기 만나는 그렇죠.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부담감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여자친구도 그치 그만하고 눈팅 러죠 눈팅 분자죠. 예.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그 스카이워커님이 게시판에서도 물론 성격이 어느 정도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굉장히 사소한 것도 뭐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이게 좋은 면들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특히 좋았던 면이 제가 이제 여러 번 만나고 이제 저만 만났던 게 아니라 다른 이제 회원분들하고도 같이 만났었잖아요. 근데 보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 누군가 사람 만났을 때 제가 알거든요.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왜냐하면 저도 하는 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피곤하고 그런데 딱 만나고 그러면 누굴 만나든 간에 설령 그 남자를 만나더라도 풍디지님을 만난 적도 있었잖아요. 왜? 네, 네. 남자를 만나더라도 정말 친절하고 정말 진지하게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 만났을 때. 그런 점에서 되게 아, 이분 고마운 분이다. 정말 영업을 잘하시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남자분들한테는 저 죄송한데요. 네. 여자분들한테도 신경을 많이 쓰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근데 심지어 막 비용도 막 자기가 막 내기도 하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에서 지금 세 번째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아니, 그러고 쉽지 않거든요. 네. 이거는 그 돈을 뭐 얼마나 버냐 혹은 얼마나 갖고 있냐 그거랑 별 상관 없어요. 어쨌거나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몸이 좀 뭐 많이 불편하셨다고 요즘에. 저 몸이 많이 불편하다기보다는 제가 그 저 옛날에 일을 좀 많이 빡세게 했었어요. 네. 근데 1년에 한 출장이 9개월, 10개월 이렇게 막 다니고 그럴 때 비행기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시차 적응 안 되고 뭐 먹는 것들 전부 다 고칼로리 그러다 보니까 네. 그때 고혈압이랑 고지혈증이랑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확 다 왔어요. 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옛날이죠. 왔을 때 현회를 한번 했더니 적십자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의 피는 너무 더러우니까 앞으로 가능하면 현회를 하지 마시고 네, 받아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몸무게를 거의 한 지금 20, 30kg 그때부터 더 뺐죠. 30kg 정도 뺀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때는 허리가 거의 한 최대 쪘을 때는 아니에요. 그때도 한국 들어왔을 때가 최대 쪘을 때는 아닌데 그때보다 지금 허리 치수가 많이 줄어 지금 한 34 되죠. 아, 그래요? 네. 그때는 한 40, 한 4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0? 네. 역시 뭔가 미국 느낌. 아, 예. 그리고 사이즈. 예. 네. 무슨 뭐 귀신을 본다라는 말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옛날에 그거 참 얘기 많이 긴데요. 네. 아주 어렸을 때 얘기부터 있어가지고. 아, 그럼 실제로 그럼 보긴 보는 거예요? 봐요? 이제는 못 봐요. 이제는 못 봐요. 보고. 근데 저 솔직히 얘기하자면 네. 귀신을 본다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네. 네. 전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게 그때는 내가 아마 몸도 많이 약했었고 그리고 또 기가 허해서 네, 기가 허해가지고 헛것을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뭐 그 외에도 제가 여기 눈 밑에 다쳤을 때 뭐 저 있었던 일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뭐 임사체험이라고 하나요? 임사체험. 네, 그런 거 한번 있어서 그런 글도 쓰기는 했는데 밖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에는 좀 많이 uncommon한 주제니까 이상한 예. 사람 취급받을 수 있는 저거 또라이 하냐 이상 개그 하나만으로 충분하거든요. 네. 캐릭터
컴퓨터는 네. 여러 개가. 네, 그 컴퓨터도 많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한 가지 집중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 할 수 있죠. 크다면서요, 그리고. 아, 근데 그거는 저 객관적으로는 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네. 저번에 한번 저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그 저 의사 선생님한테 그때 왜 갔더라. 이게 저 제가 신장결석 되게 많이 나와요. 올해만 지금 제가 본 것만 벌써 한 20개가 넘으니까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이게 저 처음에 있었을 때 되게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뇨기과에 가면 저 이제 이거 수술을 저 체외 충격술을 옛날에 받은 적이 한 두세 번 있어요. 이제는 안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관계를 하면 상대가 출혈이 있을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아, 너무 커서? 예. 그, 이게, 요로결석하고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요로결석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왠지 단련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아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철사상이 아니. 네, 몸 안에 돌이 나올 정도면, 네. 네. 사이즈가 돼야 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크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아니, 저 이거 스카이 권위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 뭐지, 돌 맞을 주제 아닌가요, 이거? 아, 왜 돌 맞아요? 아, 아니. 돌이 나오는 얘기인데, 왜? 나온 돌을 맞을 수 있잖아요. 아유, 재밌다. 네.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두 분이 술을 좀 몇 번 드셔서 그런지, 뭔가, 쿵짝쿵짝. 아, 근데 크기 얘기는, 그 술 먹을 때, 야, 술 먹을 때 무슨 남자끼리 크기 얘기라고 그래. 정말, 저, 편집장님이랑 술 먹을 때는 정말 진짜 이상하게 남자들 둘이 있으면 좀 음담패설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뭐, 그 락항 얘기, 뭐 그런 거 하고, 무슨 사랑의 기술 쓴 에디 프로밍. 예, 뭐 그런 얘기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할 얘기 없었습니다. 네. 아, 그, 그러니까 지금 여기 크기 얘기도 그 게시물에 있던 거예요. 그 아. 후방주의로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아, 왠지 부끄럽게. 지우겠습니다. 네. 네. 방송은 놔두는 걸로. 아, 안 되는데요. 사업이 잘 되면 그 이후에 뭐 어떤 계획 같은 걸 세워놓으신 게 있나요? 그냥 노는 거? 아니요, 제가. 저 이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한 건데 이것도 참 얘기가 기네요. 네. 제가 옛날에 그 패션 쪽을 할 때 그때 참 물량이 좀 적지가 않았었어요. 네. 그 당시에 또 저희가 프로젝트로 하는 게 있었는데 디모 브랜드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서 저희가 1억 6천만 달러짜리 샷 오더를 받은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어느 나라에 플레이스 할 건지 제가 결정을 한다고 아프리카 여러 군데를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 비모 국가가 있어요. 거기 가서 봤는데 저는 그때 가가지고 그때 빌 클린턴 대통령이 묵었던 호텔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묵었던 방에 가면서 하루 저녁에 그 아침으로 스테이크를 200불짜리를 먹고 네. 심심한 밑에 내려가서 도박을 한 3,000불씩 땡기고 네. 뭐 그러는 곳이었어요. 아, 그만큼 또 그때 돈을 많이 벌었었다 그때? 아, 뭐, 네. 그, 뭐 그렇다고도 할 수 있죠. 네. 네. 그게 뭐 그 아니에요? 네, 기계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랬었는데 그 날 제가 그날 제가 이제 그 이 그 그날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이제 협상을 하러 가는데 왜냐하면 그게 좀 물량이 커놓으니까 네. 그 나라의 GNP가 몇 퍼센트가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오, 그래요? 네. 그 나라가 다이아몬드 생산 전문하는 나라인데 네. 네가 우리한테 이 오더를 주면 줘서 우리나라 저 수출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해주면 다이아몬드 광산 채굴권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장관님 차를 타고 이제 가는 길에 옆에 보니까 어떤 그날은 되게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차 되게 천천히 가요. 근데 네. 저 가는데 앞에 어떤 여자가 뭘 막 우는지 뭐 땅을 막 파고 있어요. 애를 안고 네. 보니까 땅을 파고 애를 거기다가 넣고 땅을 덮는 거예요. 애가 죽은 거죠. 죽은 애인 거죠. 네. 저 어떻게 된 건가 물어보니까 저 어린애가 굶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돈을 많이 버는 나라가 사람이 굶어 죽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 굶어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병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저런 사람들이 한 달 먹고 마시고 하는 돈이 얼마 되냐 이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하루 저녁에 그 호텔에서 자고 네. 그다음에 그 스테이크를 먹고 도박을 했던 돈이면 저 촐락이 거의 뭐 한 뭐 1년 정도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돈인 거예요. 네. 그거를 보니까 참 아 저렇게 이 세상의 재화라는 건 한정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부유한 그런 지역이나 그런 국가 같은 데 집중되어 있으니까 네.
저렇게 뭐 못 사는 사람들, 아프리카 같은 애들은 정말 굶어 죽기로 하는구나. 네. 그럼 뭐 한국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겠어요? 뭐 물리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까지는 없겠지만.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참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거를 소비를 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그 소비를 한 만큼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덜 소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너무 과소비를 하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돈을 많이 쓰고 다니면 그게 이제 결국은 일종의 나비 효과처럼 어떤 사람을 굶어 죽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생각을 한 게 내가 언젠가 돈을 많이 벌면 돈을 정말 많이 벌면은 자선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때부터는 돈을 많이 번 다음이니까 돈 버는 걱정은 안 하고 그냥 자선 사업을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만약에 망하면? 망하면 뭐 망하면 망하는 거죠.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잘 되면 이거고 안 되면 이거잖아요. 네. 안 되면 뭐 그냥 집에 가서 손가락 밟고 있는 거죠. 네. 네. 망한 다음에 뭐 혹시 해보고 싶었던 아이템이라든가 뭐 또 다른 사업 아이템 같은 거 없어요? 망한 다음에 해보고 싶은 아이템은 있죠. 그때부터는 이제 뭐 위험한 투자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소소한 일 같은 거 하고 싶어요. 네. 이제 뭐 돌아다니는 방송 하시면 됩니다. 네. 아 이게 잡오퍼 들어온 건가요? 아니 왠지 망하라고 지금 저주를 내리시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요. 네. 계속 술 사야 되잖아요. 아, 네. 그런가요? 그것도 일종의 자선인데. 아니 그게 왜 자선인가요? 그거는 침묵이죠. 네. 아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묘한 분위기에서 지금 인터뷰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한 분 지금 전혀 말씀을 안 하고 계시죠? 네. 3층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고 분명히 여기 다섯 명이 모였는데 사람 목소리는 네 명만 들리고 약간 공포스러운데. 네, 후지진님도 같이 나오셨지만 후지진님은 정말 오늘 낚여갖고 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나오시는 바람에 그냥 방청객으로서 네. 오늘 방청 어떠셨어요? 오, 재밌었습니다. 오,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네. 오늘 나오신 김에 각자 저희 뭐 게시판 유저분들한테 뭐 한 말씀씩 좀 남겨주시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요새 좀 걱정되는 거는 딴게분들이 너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가끔가다 게시글을 보면은 네. 딴게는 진짜 외로운 분들 많이 모여서 한 거니까 네. 조금만 그 어떻게 화를 좀 누그러뜨리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드는 생각은 그래요. 이게 쉽게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 네. 화가 난 이유도 있는 거기 때문에 화가 난 이유를 근데 너무 신보가면 그렇게 화를 많이 내시는 것 같고 자기가 화를 내는 이유를 조금만 의심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네. 그리고 예, 스카이오커님. 아, 예. 저 비추보다는 추천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아무튼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음에 또 누구 모시나? 후지진님. 후지진님 구형으로 그런 것들은 모셔주세요. 스카이워커님 사업 잘 되시길 바라고 네.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또 그 현장에서 아니 현장이래 현피로 많이 또 뵙고 예. 다른 분들한테도 또 많이 또 자선 사업 부탁드리고 아이고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